했어요? 아우, 대신. 아우, 와, 진짜 힘든데 같네. 아, 그런 맞다, 맞다, 맞다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요새 군대에서 핸드폰 쓸 수 있어요? 너무 긴데? 어떡해. 진짜 너무. 아, 왜 안 해요, 저 군대? 해주시고 했대. 자기가 잘못해놓고 걸리니까 이제. 아직. 아이고. 아이고야. 어떡해. 수고하셨어요. 어떡해. 마지막에 저. 어떡해. 핸드폰 뒤에 붙어. 이 군복무가 뭐 짧아서 그래요. 맞습니다. 에? 누구를 좀? 창문으로. 그렇죠. 와. 그 아니 저도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. 아 맞아. 98년 때. 부모님 시절이에요. 거의 80년대. 네. 저랑 돈이는 배달만 먹어요. 그러니까. 저희는 진짜 배달만 배달만 뿐인가요? 둘 다 시간 차로 나눠서 배달비를 쓰잖아요. 난 좀 봐봤다, 이 자식아. 얘는 배달 팁도 낭비하는데. 야. 절대 안 사 먹고. 올해도 배워야겠다. 안 아프다, 감기도 안 걸리더라니. 참 걸렸어. 강하게, 맞아, 맞아. 강해지네.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. 60초. 즐거웠습니다. 고양이를 다 미치야? 어, 진짜 많이 하시네. 진짜 사랑꾼이시네.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우리 예림 양의 연애 상담이 조금 필요한 게 됐습니다. 네네. 아, 저주나 저주면 빼고 갈게. 그건 트위스가. 열심히 했습니다. 다시 태어나도 허니메이트!